정말 여러분들 보기 힘든 그런 케이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섭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양악수술 환자분인데 서사교정이 아니고 인비드라인으로 양악수술 조정치료를 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양악수술 하면은 다들 뭐 튼튼한 철사로 교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특히나 우리 그 양악수술 하시는 우리 공항외과 의사 선생님들도 투명교정 인비드라인 가지고 양악수술을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뭐 투명교정 인비드라인 제가 많이 하니까 이 양악수술도 인비드라인으로 하면 많은 장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그중 거의 2년 정도 했고요. 중간에 양악수술을 했고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외모는 원래도 잘생겼지만 턱이 상당히 많이 컸었어요. 그래서 요 긴 턱을 조금 잘라내고 예, 이렇게 교정치료를 마쳤습니다. 지금 뭐 정중선에 있는 거 잘 맞죠? 네. 한쪽은 쾌합 잘 맞는지 한번 살짝쿵 보겠습니다. 쾌합은 이렇게 그럼 잘 맞습니다. 제가 좀 발치는 안 했습니다. 발치는 하지 않고 양악수술을 했고요. 지금 뭐 한 화면에 저희 어금니가 다 나오죠. 처음 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지막 제2대구치라고 하죠. 어금니가 화면에도 다 잡히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악구 모양이 실버니 상당히 바깥쪽으로 나온 경우였습니다. 이게 처음 왔었을 때 모습입니다. 어금니 쪽에. 네, 여기는 사랑니가 아니고 제2대구치죠. 쾌합도 많이 안 좋았었고 앞니는 아래쪽은 옥니처럼 네. 아래턱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상당히 아래쪽 앞니가 많이 들어가 있었고, 원래는 여기 보면 송곳니와 송곳니가 맞닿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교정치료를 역교정을 하죠. 아래쪽을 먼저 이렇게 거꾸로 맞물리게끔 만들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은 네, 어금니가 이렇게 있었고 위에는 악구 모양이 이랬습니다. 정말 많이 악구 모양이 이상했죠. 아래쪽은 또 이랬습니다. 아래쪽에 덩니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래쪽도 발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정치료는 어떻게 했냐면요 얘를 발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해서 단계 잡고 이런 개념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모습이었네요. 처음에 18년도 7월달 사진이었는데 처음에 이렇게끔 턱 모양이 됐는데 그 다음에 수술 직전에는 네 이렇게끔 아래쪽 치아가 밖으로 많이 나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낯선 모습 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틀어지고 확장하고 축소하고 이런 것들이 인비드라인이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이 악궁을 인비드라인 갖고 잘 조절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참 많이 하거든요. 오늘 보시다시피 악궁도 충분히 인비드라인 약한 힘으로 잘 개선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었고, 힘든 양악수술도 네 저렇게 철사 없이 인비드라인 장치 가지고 잘 치료가 된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